부동산 호황기 때 후분양을 고려했던 사업 시행사와 건설사들이 다시 선분양으로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건설사들은 금융비용 조달이 만만치 않고 실수요자도 부동산 침체기에 잔금을 치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데요.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첫 공공기여 협상 제도로 진행되는 옛 한진 CY 부지입니다. 지상 67층 규모 6개 동으로 2,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올해 하반기 분양과 착공이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분양가는 3.3제곱미터당 4천만 원이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초 사업 시행사는 2, 3년 전쯤 후분양을 검토했지만 최근에는 선분양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업 시행사 측은 금리 인상이 된 상태에서 이자 비용 등 금융 부담이 크다며 선분양으로 돌아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분양 시기를 바꾼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녹록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난 2월 후분양한 부산 민락동의 한 아파트의 경우 3.3제곱미터당 분양가가 최대 6천만 원이 넘어 주목을 받았지만 분양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안대교 전망과 마감재 고급화 등 강점을 내세웠지만 생각보다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분양가가 워낙 조금 높게 측정이 되다 보니까 분양은 많이는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후분양은 선분양과 달리 자금 납부 시기가 짧아 목돈을 마련해야 할 수요자들에게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향후 부동산 시장이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고 당장의 자금 조달을 고려하면 선분양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분양제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제 금융 비용에 대한 부담을 이제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후분양제보다는 분양 가격을 상대적으로 좀 낮게 책정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부동산 침체기 속에 후분양의 장점은 사라진 만큼 건설사들의 분양 시기 고민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